우리의 내면의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있는데, 심지어 코끼리에서까지도 그 엄마 코끼리가 충격을 받고 우리 새끼들은 성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도 그 성화 만드는 유전자의 작용을 하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코끼리, 엄마 코끼리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성화 없는 새끼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대로. 이제 그렇게 유전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즘 이 부성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T세포가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요. 이 바이러스를 죽일 때, 또는 박테리아를 죽일 때, 먼저 제1차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란 것은 백혈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해. 그걸 생산하면 염증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긴다는 말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열이 날 수 있도록 발열 물질을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생산을 해요. 왜 생산이 되냐 하면, 발열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백혈구 안에, 면역세포 안에. 그 유전자가 신호를 받고,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면 발열 물질이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뜨끈뜨끈한 거예요. 왜 발열을 시킬까? 박테리아가 들어왔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왜 발열을 시킬까? 이 병균들은, 바이러스들은, 또는 암세포들은, 이 뜨거운 것을 아주 싫어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들도 체온이,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없어지죠. 그렇죠? 아이, 더워. 아, 죽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면역 반응은 온도에 아주 민감해요. 내 체온이 떨어져서 너무 추워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너무 체온이 너무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고 하면, 여러분. 봄이 돼야 꽃이 피죠. 그렇죠? 이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미가 품는데 왜 품어요? 온도를 올려주기 위하여. 네. 38도라는 정상적인 달기의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왜? 알 안에서 병아리가 될 때는 병아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병아리 자체가 38도라는 체온을 자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자기 체온 38도로 병아리를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촤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그럼 이 박테리아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역 세포들이 와서 예, 이 열을 그 부위에 열을 올려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온 몸에 체온도 올리고.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아주 살기 힘들어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공격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래서 독감 걸렸을 때, 열 나잖아요. 온몸에 열 펄펄 나잖아요. 근데 감기약은 어떻게 하는 약이에요? 해열제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은 이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발열 물질을 생산했다고. 그래서 열이 이제 올랐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어디로 가? 예. 네. 감기약 사러 가. 그 감기약은 뭐예요?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켜? 감기 바이러스 좋은 일 시켜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는 그죠? 열이 난다. 열을 떨어뜨리면 면역 세포가 감기 바이러스를 잘 죽이고 그죠? 오히려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면 떨어질 감기가 한 달을 가게 만들어. 왜? 괜히 해열제를 먹고 열을 떨어뜨리니까. 누가 더 살기가 좋아요? 바이러스가 살기 좋지.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에서는 이걸 빨리 죽여버리려고. 열까지 내고, 그래서 열 내고, 이제 그걸 부어 오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온 몸의 다른 부위에 가 있던 백혈구들을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백혈구들이 몰려와서 박테리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이 염증 반응이에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다 백혈구들 몰려오게 해서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게? 와, 더워서 죽겠어. 그럴 때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걸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공격하면 금방 해결되도록, 금방 바이러스들이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염증 반응은 1차 지금 준비 단계예요. 싸우려고 하는 준비 단계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야. 그런데 내 몸에 병균이 안 들어와도 내 몸 안에서 염증이 생겨.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가 켜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 왜 바이러스도 안 들어왔고 박테리아도 안 보이는데 염증이 생길까? 이거를 설명을 못했어요. 이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도 심리적인 그 변화도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확실히 밝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유전자에 신호가 가는 거야. 그렇죠? 유전자에는 어떻게 신호가 갈까? 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배웠거든요. 그렇죠. 배운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셨냐는 걸 좀 테스트를 해보는데 전부 낙제인데요. 자,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무엇의 영향을 받아? 자,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무슨 파가 돼버려? 네, 알파파에다가도 베타파로 샥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 베타파가 온 몸에 퍼져서 결국 내 유전자의 신호로서 들어가요.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나쁜 신호야. 네. 그 나쁜 신호가 가면 나쁜 반응이 일어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이 나쁜 전자파에는 아주 나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이 통화할 때는 전자파가 나와요. 나오면 그 핸드폰을 너무 이렇게 귀에다가 밀착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 그 핸드폰에서 아주 나쁜 전자파가 나와서 그리고 상당히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이게 뚫고 들어가. 주파수가 빠르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게 되게 세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뇌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을 일으켜서 뇌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신사에서 어떻게 핸드폰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 한 뼘. 적어도 한 뼘은 거리를 띄우고 해라. 왜?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그 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뼘 정도 해서 하면, 이제, 그 약화돼서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한 뼘 통화 아주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핸드폰의 그런 피해를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를 막 내면, 알파파가 더 뭐예요? 주파수가 어떻게? 더 빨라져가지고 베타파가 되고, 또 이제 베타파에서도, 예, 이제, 아주 늦은 베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치 베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른 베타파가 되면 이것이 우리 유전자에게는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베타파가 극도로 빨라지면, 그게 베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뭐예요? 감마. 아가 있어. 감마파 쪽으로 가. 그러면 굉장히 유전자는 피해를 봐요. 감마파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주파수가. 그래서 아주 유전자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니까 우리 세포들은 면역력은 뭐예요? 이게 뭔가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 면역 반응, 소위 염증 반응이라는 게 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가 우리 온 몸을 흐르게 되면 생체 전자파가 된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자 이것이 우리가 베타파,
알파파. 알파파는 확실히 어떤 파예요?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면 그냥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그냥 알파파가 돼.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심호흡이다. 그 심호흡만 심호흡만 해도 베타파가 아주 간밤에 나쁜 꿈을 꾸어가지고 베타파가 돼 있던 베타파가 심호흡만 해도 베타파로 싹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호흡을 충분히 안 해요. 호흡을 깊이 안 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 예. 네. 긴장할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해요. 심호흡을 할 때는 숨을 죽이고 긴장해요. 가만히 마.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할 때는 우리가 우리 세포에 산소 공급을 영 안 해줘요. 긴장. 그 다음에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해요? 숨 막히는데. 심호흡이 가장 잘 될 때는 뭐예요? 와! 와! 바다도 보이네, 저기. 와! 하면 저절로 심호흡해요, 안 해요? 네. 그리고 막 심호흡이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건강 회복에. 네. 그래서 이 아침마다 하는 이 스트레칭과 함께 여러분이 심호흡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칭 이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스트레칭이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잘 몰라 뭐 야, 이래서 공도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심호흡을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해 가시면 그 스트레칭 시간이 끝나면 얼마나 온 몸이 시원해. 네. 몸이 시원하고 스트레칭을 할수록 뭐가 발달한다고? 근육에, 온몸의 근육에 모세혈관이 발달해요. 왜? 우리가 이 근육을 땡기면서 심호흡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땡기는 근육에 모세혈관망이 더 발달해줘야 돼. 아시겠죠? 모세혈관망이 발달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땡기면 산소 공급이 근육에 충분히 안 되죠. 왜? 모세혈관망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내가 스트레칭 한다고 땡기면 산소가 부족한데도 땡기면 아파요. 아파. 그래서 스트레칭을 처음 하면 아파. 아직도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을 못했어. 근데 이게 이제 이틀째, 3일째만 가도 달라요. 그 다음에 4일째, 5일째만 가도 더 다르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전혀 땡기는 게 아프지 않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 예. 여러분,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예. 80, 90 된 사람들이 자꾸 자세가 어떻게, 이제 왜 이래요? 이런 자세를 하면 뭔가 아파. 결려. 그러니까 자기 안 아픈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이제 그게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래요.
안 하면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이 당겨질 때 산소 공급을 더 시켜야 되는데, 근데 산소 공급을 시키려면 모세혈관망이 발달돼 있어야 되는데 모세혈관망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아프다. 근데 그거를 자꾸 해줘야 돼. 해주면 아, 이 사람이 이 근육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모세 그런 의지가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선택한다면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내가 당기는 근육에 모세혈관망을 더 발달시키는 것을 내가 뭐 한 거요? 선택한 거야. 근데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택한 거야?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선택한 거야. 자, 모세혈관 발달해라. 산소 공급하자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스트레칭을 안 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온 몸이 굳어요. 굳는다는 것은 땡길 수가 없대요. 저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트레칭, 그래서 한 80 정도 돼서 이제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구리 스트레칭을 하라고 시키면 이쯤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아파서 못 하겠네 그래요. 뭐 이 정도만 가도. 근데 스트레칭을 자꾸 해서 이 근육의 모세혈관망을 점점 발달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이하고는 상관없어. 나이가 드니까 몸이 굳는다는 말은 그 거짓말이에요. 모세 혈관망이 없어져서 굳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모세혈관망이 잘 근육에 발달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유연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자유롭고, 예, 아주 행복해져. 그래서 선택이 필요해.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겠다는 뭐예요? 선택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자, 그냥 모세혈관망은 모세혈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소위 혈관, 신혈관 재생 물질.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나의 뭐예요? 스트레칭이라는 뭐 선택에 의하여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신생 모세혈관 생성 물질을 생산해주면 모세혈관이 점점 길어져. 그래서 혈관망이 형성돼. 결국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면 유전자가 켜질 수 있구나를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이런 진실을 몰라서 그동안 꺼버린 유전자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 다시 켜주면서 유전자가 다시 활발하게 작동을 시작하면서 질병이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런 델타파라는 게 있어요. 델타파. 델타파는 이런 데 비하면, 이런 베타파나 알파파에 비하면, 뭐, 이거는 주파수고 뭐고 없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뇌는, 뇌세포는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뇌파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이 델타파가 되면 여러분은 골아떨어져요. 내가 안 자고 싶어도, 내가 운전 중이야, 지금. 빨리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 돼. 그런데도 뭐예요? 델타파가 되면 할 수 없이 어떻게?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 한숨 자고 가야 돼. 그러니까 뇌파는 내가 조절할 수도 없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진, 선, 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이면 내 뇌파는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베타파이다가도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예, 물리적 전기. 뇌파는 전기 에너지니까, 전자파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는 전자파예요. 물리적 에너지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할 때 유전자는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병든 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친다, 함성을 지른다, 웃는다, 노래를 부른다.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조건 반사 때문에 중요해요. 자, 조건 반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 줄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조건 반사라는 게 뭐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조건 반사를 이제 발견하고 그거를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건 반사는 그 실험할 때 개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개. 그래서 이제 개를 데리고,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종을 땡땡땡땡 쳤어요. 개는 뭐라고 생각하게? 이거 뭔 짓이요? 개는 파블로 박사고, 왜 종을 치는지를 뭐예요? 그 의미, 그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를 때는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멍청하게 그냥 무슨 짓이야 이거? 유전자는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첫날은 아무리 종을 쳐도 소용없어. 자, 둘째 날 개를 데리고 와서 땡 치니까 개가 또 뭐야? 어제부터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 우리 주인님이? 그런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땡 치고 아주 맛있는 간식을 딱 줬어. 웬 간식이요? 그리고 또 이제 파블로 박사 또 땡땡땡땡 하고 또 줬어. 걔가 뭐를 잡았어?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다는 말은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야. 아, 종을 치면은 내가 맛있는 걸 주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구나. 종소리의 뜻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째도 땡땡 하고
하시는 걸 줬어.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날짜가 돼서 걔가 탁 들어왔는데, 예, 예, 걔가 들어왔는데, 이때까지는 종을, 지금 파블로 박사 종을 들고 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 개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예요? 파블로 박사는 종을 앉아, 종을 이렇게 지금 잡질 않아.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하게? 자꾸 종을 쳐다보고 꼬리를 자꾸 흔드는 거야. 종 치라고. 그 종 치면 종 소리가 나면 맛있는 걸 주니까. 자,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기만 해도 뭐예요? 침을 질질 흘려. 그렇죠? 종 소리 안 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이 점점 강해져요. 처음에는 종 소리가 나야 아하 맛있는 걸 주는구나 했는데 자꾸 하면 반복을 하면 뭐예요? 소리를 낼 필요도 없어. 그건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땡 소리가 안 나도 맛있는 거 맛있는 간식 주게 되어 있다라고 뭐예요? 믿는 거야. 믿음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구태여 종 소리가 안 나도 돼. 그 이제 믿음이 더 확고하게 생기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이렇게 들지 않고 파블로 박사가 종을 이렇게 딱 쳐다만 봐도 뭐야? 그 아주 빨리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 반응이 더 빨라져. 그래서 아 맛있는 걸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엔돌핀 유전자가 뭐예요? 꺼졌다가 팍 켜지고 또 뭐예요? 침샘에서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다섯째 날은 어떻게 됐냐고 하면 파블로 박사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종을 들고 종을 딱 드니까 얘는 벌써 막 유전자가 막 켜져가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침도 흐르고 막 고리도 막 흔들고 하는데 파블로 박사가 이거를 종을 치고 종을 놓고는 나가버려. 맛있는 거 안 주고. 요거를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 그럽니다. 믿음을 예, 믿음을 내가 배신하는 거죠. 근데 그 배신당, 그러면 걔는 뭐라 그러겠어, 속으로? 억장이 무너지네. 그러면 유전자가 켜졌다가도 어떻게 돼?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배신한다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남녀 간에 배신당하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죽고 싶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걔를 또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왔는데 또 이거 드니까, 들고 치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유전자가 켜질똥 말똥해. 왜? 이게 진짜로 맛있는 거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나를 뭐예요? 또 배신하는 건가? 그래서 오랑지가 흔들라고 했다가 흔들지 말지. 근데 또 안 줘버렸어. 또 배신당했어. 걔가 억장이 무너졌어. 그러다 다음날 또 걔를 데려왔어. 파블로 박사가 총을 딱 드니까
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 네. 밖으로 와서 딱 종을 딱 트니까 개가 나 이제 더 이상 놀리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또다시 내가 세 번째 배신당한다. 그러면서 종을, 옛날에는 종을 들기만 해도 유전자가 켜졌는데, 이제는 배신당하고 나면 어떻게 돼? 유전자를 들기만 해도 걔가 한다고. 꼭 같은 사인을 가지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유전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유전자가 지금 엉망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새롭게 정비를 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같은 종소리라도 배신당하기 전에는 이 뜻은, 이 종소리는 아주 좋은 뜻이요, 아니요? 네, 사랑의 뜻이야. 우리 주인님이 종치고 나한테 맛있는 걸 준다는 그 종소리의 뜻은 사랑이야. 그러나 배신당하고 난 뒤에는 이 종소리의 뜻이 달라져 버렸어. 이것은 나를 어떻게 배신한다는 뜻이. 같은 종소리지만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정반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어떤 뜻이냐로 내가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유전자의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 우리가 조건 반사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웃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랫동안 환자로서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고, 병원 치료에 실패하고 그러면, 이게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다 꺼져 있다고, 지금. 이제 여기서 빨리 이 유전자를 어떻게 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서 내가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않아도 에이, 박수 치자. 그래서 내가 하하하하 웃는 연습도 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왕 노래할 거 한번 어떻게 하자? 신나게 한번 불러보자, 까지 거. 그런 식으로 올인을 해 주시면, 꺼져 있던, 무뎌져 있던 조건 반사, 유전자에 일어나는 조건 반사가 점점 쉽게 더 활발하게 유전자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전자다.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다.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전자파다.
어떤 전자파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이 달라진다. 이것은 전자파는 전자파인데 무슨 전자파다? 네, 생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뭐 핸드폰 전자파에도 반응해. 엑스레이 전자파에도 반응해. 자, 그러나 우리 유전자는 항상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다. 이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에서부터 시작한다? 뇌파에서부터 시작한다. 예. 이 뇌파는 어디에서 발생해요? 뇌에서 발생한다. 뇌, 무엇이 들어갈 때마다 뇌파는 달라진다? 우리 뇌에 무엇이 들어가? 뜻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유전자고, 어떤 뜻이 들어가냐? 진, 선, 미, 하, 감사하다, 아름답다, 그래,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이 들어오면, 나를, 뭐요? 진선미는 나를 감동시켜. 아시겠죠? 그 진선미, 우리가, 그래서,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할 때 우리는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져요. 왜 기뻐져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그동안 꺼져 있다가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것을 우리는 생기다. 그래서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받았을 때는 내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고, 내가 생기가 넘칠 때 나는 뭐예요?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예. 이제 마음도 우울해져 있고 이런 상태가 와, 너무너무 좋은 음악을 들었다. 이거는 너무 아름답다 할 때는 순간적이지만은 조건 반사적으로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 내 마음이 살짝 뭐요? 기뻐져요.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고 싶고, 와,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기가 들어오면 그 생기의 본질은 뭐야? 진, 선, 미. 그 진, 선, 미를 칵테일을 만들면 뭐라? 사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 참 제가 저기 개를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진도 개를. 얘들도 지금 제가 개를 보러 나갈 때마다 어느 놈을 먼저 쓰다듬어 주냐. 이게 참 예민한 거더라고요. 걔들도 삐지던데요. 그래서 유전자가 먼저 쓰다듬어 주면 그 자식은 유전자 켜지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는 놈은 뭐예요? 삐져서 이렇게 고개도 돌려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뻐하게 쓰다듬어 줘도 별로 뭐 기분 별로 좋지 않은 척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기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순서를 딱 정해버렸어요. 엄마부터 먼저. 하얀 개가 엄마예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부터 서열을 딱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삐지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안 삐지더라고요. 왜? 엄마 쓰다듬고 나면, 그 다음 내 차례가 오니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자, 그러면 좋은 뜻이 들어가면 좋은 뜻은 바로 생기야. 그렇죠? 좋은 뜻에는 우리 꺼진 유전자도 켜주는 그런 생기라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가 그 진선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에 이제 장미가 두 송이 있는데, 여러분, 있는데, 그냥, 와, 어쩜 이렇게 장미꽃의 색깔이 이렇게 부드러워. 향기도 이렇게 좋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맡아보세요. 이 향기 끝내줘요. 진짜로. 아, 이쁘다. 이런 사람이 생기를 받아. 근데 여기 생기를 줄 수 있는 장미가 있어도,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생기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생기를 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뉴스타트야. 그러면 여러분, 꺼진 유전자 모든 질병, 뭐 우울증, 무슨 뭐 당뇨병, 뭐 암, 이게 다 지금 생기가 필요해서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만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와 이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엄마의 유전자를 활짝 켜주는 것이 뭐예요? 엄마는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웃는 게 너무너무 이쁘잖아. 그러면 엄마는 자기 유전자 켜지려고 어떻게 까꿍 그러면 아기도 유전자 켜지고 공에 반응하는 아기의 그 끝내주는 미소를 보고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기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돼. 삐지면 삐진 채로 계속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유전자도 내가 끄고 있고 내 유전자도 역시 내가 어떻게 끄고 살아야 돼.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유전자는 맨날 꺼지고 그러면 세포들은 작동을 잘 못하고 그러면 몸 컨디션이 나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교육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전 그걸 깨닫고 옛날부터, 제가 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하늘이, 아, 오늘 같은 날 갑자기 비가 오다가 뭐예요? 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비가 그쳤네. 이거는 생기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야, 하늘이 이렇게 맑아졌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야, 구름이 걷히고, 야, 또 해가 났네. 그러면 그 정도로도 내가, 날씨가 맑아졌다, 해가
빛난다, 하늘이 파랗게 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생기를 받을 수 있어.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인지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인지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생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게?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날씨가 좋아진데 뭘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왕이면 날씨가 그냥 우연히 좋아졌다. 그거 인지만 해도 내가 생기를 받지만 그 다음 단계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씨를 이렇게 좋게 해줬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생기를 받는 정도가 뭐예요? 확 달라지죠. 아 감사하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열심히 제가 훈련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조깅을 했어. 이제 그 등산길로 이제 조깅을 해서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졌어. 그 피가 났어. 재수 없어요, 안 없어요.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되면 무릎팍도 까지고 내 유전자도 어떻게 꺼지고. 이건 큰 손해야. 무릎팍은 까졌지만은 유전자는 안 꺼져야 돼. 응.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와, 큰일 날 뻔했네. 뼈는 안 부러졌네. 감사하네.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까져도 꺼지지는 않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그 생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보세요. 박수 안 치는 것보다 치는 게 훨씬 생기가 넘치잖아. 이거를 지금 가르쳤는데도 안 치네. 그 우리는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는 잘 훈련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딱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런 의도적인 생기 쪽으로 향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좀 이 성격들이 상당히 무선적인 분들이에요. 적극적인 분들이에요. 적극적. 예. 우리 여기도 박사님 저 보세요. 제가 이뻐졌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반응이 아주 빨라요. 유전자 반응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자꾸 그런 말 하면 뭐요? 뭐 잘난 척한다, 뭐가 좀 모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평가해 버린다고. 그래서 자꾸 생기를 어떻게 죽이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유전자 이 뇌파가 알파파가 되게 하려면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가야 돼? 진, 선, 미.
진선미를 합하면 뭐가 돼? 사랑이라는 뜻이야. 뜻을 들어가면 베타파에다가도 이제 알파파가 돼.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면 이 알파파를 망쳐가지고 베타파가 될까? 무슨 뜻? 사랑 반대는 뭐예요? 증오죠. 증오하면 나는 전연히 미워 죽겠네. 미워하면 내 유전자 꺼져. 왜? 사랑이 생기인데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막아버리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증오죠. 미워, 사랑의 반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미웠던 사람을 용서를 하고 나면 생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워 죽겠다. 아, 미워 죽겠어. 꼬라지도 보기 싫어. 신발만 봐도 올라오려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 이게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무슨적이에요? 생명적이야.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증오하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삶이 돼버린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증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그거는 배신이지. 그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 기가 막혀. 죽겠다예요. 우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졌음을 느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유전자를 활발하게 켜서 작동시켜서 아주 건강을 막 증진시키고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나를 속였어. 나를 배신했어. 죽겠는 거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어. 그 귀여운 손녀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을 어떻게 손녀딸이 납치를 해버렸어. 외할머니 어떻게 돼요? 기가 막혀? 죽겠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도 막혀도 너무너무 막히면 그 외할머니는 기절해요. 기절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 미운 마음, 악한 마음을 내 뜻 속에 담고 살면 유전자가 다 꺼질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그냥 병명만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내용을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암이래, 우울증이래. 내가 왜 이렇게 됐냐는 반드시 뭐예요? 그 과정이 있어. 그 유전자 차원에서 그 유전자들이 지금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래? 그러면 무슨 약이 좋은 약이 있을까? 이러고 지금 얼마나 무식해요. 그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유전자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 내가 그 문제들을, 내가 발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나가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네.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거를 현대의학이 발견한 거예요.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전자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이죠. 더러움.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요? 더러워 죽겠네. 더럽고 안 입고와 죽겠네. 그 더러움을 느끼고 안 입고움을 느끼면 내 유전자가 꺼져. 그렇게 되냐? 그 우리는 사실은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쪽을, 이 진선미, 이 사랑 쪽을 강력하게 선택하는,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뭐예요?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좋은 뜻이 들어가면, 진선미에 좋은 뜻이 들어가면 알파파가 되고, 이 알파파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나쁜 뜻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면, 오늘 아침에 보신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같은 엄마야. 이 엄마는 얘 쌍둥이들을 어떻게 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 엄마가 1년 전에 감기 몸살로 너무 아파가지고 얘들을 잘 충분히 돌봐주지 못하고 난 뒤에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무슨 뜻을 품었으니까? 거짓. 엄마는 사랑하고 있는데 얘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감기 몸살로 아팠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뭐예요? 꾀병을 부렸다. 이거는 거짓이야.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그 진실이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해? 그 거짓을 내가 믿어버렸다. 그러면 내 유전자는 다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 낫다는 거죠. 설령 그 엄마가 꾀병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게 사실이야. 그럴지라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자? 바보같이? 우리 엄마 속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것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데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제치고 내가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데는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존재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악적으로는 아주 잘 발달돼 있어.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든가 긍정적으로 봐준다든가 하는 데는 이거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태생부터 우리의 본성이 미워하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를 지금 갈급하고 있어? 사랑은 갈급하고 있어. 사랑은 갈급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은 되지는 않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출발로,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이 내 생명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나를 왜 죽여야지. 아,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내 유전자를 끌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미워하지 말자. 이래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의 훈련을, 내 마음의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마음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거는 점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선과 악의 투쟁 속에서 우리의 뜻이 결정되는 거야. 그 결정되는 뜻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 있는 거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야. 알고 봐.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을까라는 그 선택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새로운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긍정적으로 뜻을 정하자.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아주 제가 경험한 경험이에요, 이게. 어릴 때. 저는 1943년생이에요. 43년생인데, 그게 7년 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참 비참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북한군이 밀려와가지고 낙동강이 최후의 뭐예요? 방어선이 돼버렸어. 그래서 낙동강 이남에, 특히 이제 부산에 온 피난민들이 모여서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때.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덜컥 또 돌아가셔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 둘이를 먹여 살려야 될 판이. 그래서 뭘 해요? 돈 나올 군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를 시작하셨냐면,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라는 걸 시작했어. 보따리 장사란 말 모르죠,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돈 조금 하고, 보자기 하나 있으면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부산의 국제시장을 새벽에 가야 돼.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철 지나고 뭐 인기도 없고 이런 그 것들을 다 그냥 땡처리를 해. 그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칫솔도 있고 뭐 머리빗도 있고 여자 머리핀도 있고 뭐 고무줄도 머리 매는 것도 있고 이런 잡것들, 온갖 잡것들을 다 땡처리하는 거를 싼 값에 사가지고 그거를 보자기에 싸서 어떻게 이고
집집마다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사람들은 뭐 어디 무슨 교통수단도 없고 진짜 엉망이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걸 들고 가서 그 요즘 좀 고급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바일 7-11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 열어놓고 이제 뭐 이러니까 자질구레한 거 팔면 돈이 조금 남고 이제 그것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셔야 되니까 언제 나가시는지도 못 봐. 그러고는 내가 잠들고 난 뒤에 밤 늦게 돌아오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럼 저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 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안 해?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여서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어. 이제 그런 거는 저는 몰라. 어머님 보면 분명히 주무시고 가셨는데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지도 나는 몰라.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이지. 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머니는 실제로는 사랑 뭐요?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딸이 둘이에요. 딸 둘이를 키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이 아빠를 원망하고 있어. 왜 원망하고 있게? 나는 그 두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두 놈 다 뭐라 그러게? 아빠는 언니를 더 사랑하더라. 자기는 사랑 안 하더라. 또 언니는 뭐라 그래요? 아빠는 동생을 사랑. 와, 그래서 참, 인생은 참 이렇게 불행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두 딸을 놔놓고 절실히 느꼈는데. 그런데 걔네들의 생각이 아직도 안 변해. 50이 돼가지고도. 다 뭐예요? 아빠 밉대. 언니만 더 좋아해. 동생만 더 좋아해. 이런 그 진실을 모르고 그 거짓에는 아주 발달돼 있어. 제가 왜 두 딸을 왜 누구를 차별되어 했겠어요?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굴러가.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니를 두고 그렇게 오해해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딱 오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유전자가 싹 어떻게 꺼지는 거야. 그때부터 우울증. 그때 제 나이가 7살. 7살짜리가 저는 병도 일찍부터 많이 걸려봐서 알아요. 우울증 걸려서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우리 어머니도 나를 버렸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생기가 다 빠지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배도 안 고프고 그래서 잘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몸은 약해지고 여러분 그대로 갔으면 저 아마 어릴 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야. 어느 날 밤.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뭐야, 더워서 이불을 차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가 좀 날씨가 밤에 이제 추워서 이제 그런 때인데. 그래서 이불을 차가지고 이제 추워서 웅크리고, 춥다, 춥다, 춥다. 이러고 이제 자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불을 다시 끌어당겨서 이불을 다시 덮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너무너무 잠이 쏟아져서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그래서 웅크리고, 아, 춥다, 이러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는데 제가 꿈을 꾸는 거야. 무슨 꿈을 꿨냐고 하면은, 이불이 저절로 싹 올라와서 덮여.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참 좋은 꿈이다. 어떻게 이불이 저절로 덮일까? 사실은 그게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라 현실이어서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불을 덮어줘. 그건 저는 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 꿈 좋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불을 싹 덮이더니,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우리 어머니가 쓰다듬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해. 꿈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이제 이러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이 뺨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만진 다음, 뺨을 만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기 뺨을 여기다 갖다 댄 것 같아. 아, 황홀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는 그 느낌 소리가 들리면서, 이 오른쪽 뺨 여기가 뜨끈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전쟁대라서 불을 절대 켜면 안 돼. 그거를 소등관제라 그랬어. 이제 북한 비행기가 폭격할까봐 불 다 끄라. 근데 그 그림자로 우리 어머니 실루엣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면서 하고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저 뺨에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될게? 우리 엄마네! 그런데 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네! 라는 것을 팍 깨닫게 된 거예요. 제 우울증 어떻게 될게? 우울증 확 없어졌어.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그걸로서 끝났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제가, 어떻게 됐게? 우리 엄마는 보니까 또 새벽에 나가시고 없어. 엄마 누웠던 자리를 보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순간에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울증이 확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만큼 사랑이란 것은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는 생기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어머니는 모르지. 우리 어머니는 모르지. 네. 그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 계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 참 내가 너를 못 봐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가 이렇게 바빠서 너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줬으면 우울증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딸들도 아빠, 내가 볼 때는 아빠가 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해결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꽁 하고만 있지, 서로 표현을 하지 않아. 이래서 우리는 결국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여러분,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시고, 그렇게 되면 이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뭔가 뭐예요? 이게 통해요. 그걸 동병상련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주 정말 남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이렇게 자꾸 숨기고 뭐 비밀로 하고 창피하다느니 이런 데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그 사랑으로 그 생기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